요즘 너무 잘 먹고 있는 달래예요. 간장과 매실청의 비율을 2:1, 나머지는 적당히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고요. 대파도 썰어서 만들어둔 양념장에 넣어줍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대파를 썰어서 같이 넣으시더라고요. 달래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길이로 잘랐습니다. 이제 양념과 달래를 잘 섞어주면 엄마표 달래장 완성이에요. 참 쉽죠? 쉬운 것 같은데 저는 직접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달래 냉이 정말 좋아하는데 손질하는 건 너무 번거로워요. 늘 엄마표로 도움받아 먹고 있답니다. 이 달래장은 구운 곱창김에 밥을 싸서 먹기만 해도 너무 맛있지만 오늘은 엄마가 가져오신 대파가 있어서 달래장으로 김밥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해요.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대파를 넣어서 살짝만 데쳐줄게요. 이렇게 데쳐서 초장 찍어서 먹거나 초장에 참기름 약간 넣어서 무쳐 먹어도 맛있어요. 대파 줄기부터 넣어서 앞뒤로 살짝만 데치고 빠르게 꺼내서 찬물에 헹궈주세요. 계란도 준비합니다. 둘이 김밥 두 줄 만들어 먹을 거라서 세 개만 꺼낼게요. 계란물 만들어 줄게요. 달래장이 충분히 짜기 때문에 계란물에는 따로 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열된 팬에 현미호를 두르고 계란물을 넣어 계란 지단을 만들어 줄게요. 반으로 잘라서 준비합니다. 설거지를 줄이기 위해 계란 지단 만든 팬을 키친타월로 한번 닦아내고 소고기를 구워요. 오늘은 소고기 달래 김밥을 만들어서 먹으려고요. 굳이 불고기 양념을 해서 김밥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소고기에 소금만 넣고 구워서 김밥으로 만들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좋아하는 굽기로 익혀주세요. 소금 간도 살짝 해주시고요. 이제 밥에 양념을 할게요. 참기름 통깨만 넣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밥에도 따로 간을 하지는 않았어요. 조금 짜게 드시는 분들은 밥에 달래장을 조금 섞어서 양념해주시면 훨씬 더 맛있어지긴 합니다. 달래장만 있다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김밥 재료 준비 끝입니다. 이제 김을 한 장 꺼내서 양념한 밥을 김 위에 얇게 올려요. 계란, 데친 대파도 듬뿍 올려요. 구운 소고기도 올리고요. 달래장을 적당히 넣어줍니다. 그리고 예쁘게 말아주시면 완성이에요. 저는 김밥을 자주 싸서 먹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집에 있는 재료들로 만들어 먹는 편인데 제 김밥의 공통점은 단무지나 햄은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한살림 자연들인 초록마을 제품이라도요. 아프고 나서부터 김밥에 단무지와 햄은 먹지 않게 되었어요. 이렇게 대파라든지 당근 듬뿍이라든지 상추 묵은지 등을 넣어서 만든 김밥도 정말 맛있거든요. 어쩌면 이 김밥이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진단받고 엄마가 해준 밥을 먹었을 때 맛없어서 깜짝 놀란 기억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입맛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건강하게 식사를 자주 하다 보면 조금씩 입맛이 변하게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 좋은 쪽으로 입맛을 변화시켜 보아요. 김밥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먹을게요. 터지지 않게 조심조심 잘라주세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늘 김밥은 반줄 정도 먹는 것 같아요. 반줄 정도 먹고 과일이나 건강한 간식을 중간에 먹으면 크게 배가 고프지도 않더라고요. 김밥 반줄이라고 해도 소고기와 밥이 꽤 든든합니다. 싱겁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달래장을 올려서 드시면 더 맛있어지지만 맛있는 것보다는 조금은 싱겁게 건강하게 먹는 게더 좋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